안녕하십니까, 박서준입니다. 오늘도 강좌 영상입니다. 오늘은 상무의 메레오 강좌 영상을 찍을 거고요. 바로 앞에 살짝 듣고 오겠습니다. 정말 간단하고 쉽습니다. 대신 이 영상을 보시면서 몰입을 하셔야 됩니다. 딱 들으면은 이 노래 딱 시작할 때 제일 포인트가 뭡니까? 이거죠. 이거예요. 진지합니다. 저는 그래서 이거를 강좌할 겁니다. 네, 어떻게 하면요? 그냥 통기타 있잖아요. 그래서 손으로 치는 거예요. 두 가지입니다. 손목 부분으로 치면은 베이스, 그리고 손가락으로 치면은 스네어. 딱 어디 가가지고 기타 잡은 다음에 자, 기타 쳐볼까? 제 밑으로 치나 봐. 어. 이런 식으로 네, 할 수 있잖아요. 네, 그래서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요. 네, 바로 코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. 아, 이거 말씀 안 드렸지만 얘도 카포. 첫 번째 카포 끼셔야 됩니다. 첫 번째는 그냥 이거를 기타로 접근하는 겁니다. 그래서 코드로 접근해서 첫 코드 C, 그다음에 D, 그다음에 G, 그다음에 E 마이너 이겁니다. 그래서 메테오처럼 쳐보면은 C C D D G E 마이너 이렇게 D G 이렇게 연주하시면은 메테오 연주까지 가능합니다. 근데 아, 저 박세준 또 강좌 영상 찍어 올리는 개수가 있는데 제가 감히 이것만 올리겠습니까? 조금 더 여러분의 마음을 좀 살만한 메테오 또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그냥 들어보시면은. 이게 좀 더 메테오 같은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아, 내가 봤을 때 이거 치면 그냥 끝난다. 그래서 처음에 에이 어 쳐버리면 바로 그냥 메테오 접수하는 거예요. 그냥 진짜로 정말 쉽습니다. 바로 그냥 이렇게 드리는 거 보시고 리듬만 유지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5번 4번 주만 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 상태로 그 다음 두 칸씩 올라가요. 그 다음에 개방현 2번 줄과 3번 프렛 그쵸. 그 다음에 다 놓고 6번과 3번 줄 이렇게 별거 아닌데 간지가 나요. 강좌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정말 짧죠? 짧지만 임팩트 있었던. 앞으로 강좌할 영상이 되게 많습니다. 저는 너무 행복해요. 너무 행복합니다. 아, 계속 요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저 이거 연주하고 싶습니다. 연주하고 싶습니다. 이렇게 달아주신 거 정말 너무 감사하거든요. 진짜로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